마켓 무버입니다.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가입자도 증가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특히 월 $6.99의 광고 기반 구독자 수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광고 기반 구독자 수, 멤버십 수가 전 분기 대비 35%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이번 가입자, 총 가입자 수가 전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 507만 명 증가했고요. 매출의 경우에도 98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도 $5.4 기록하면서 매출과 가입자 수,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3분기에 흥행작이 꽤 많았는데요. 흥행했던 작품들 중에 한국 작품의 지분도 꽤 컸습니다. 영화 무도설무관과 넷플릭스 예능인 흑백요리사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청수를 봤을 때 무도설무관이 영화 3,280만 뷰를 기록했고요. 흑백요리사의 경우에도 1,100만 뷰를 기록하면서 비영어권의 프로그램 중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4분기 실적도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4분기 실적 전망치, 넷플릭스 측에서 제공한 수치를 보면 매출이 101억 3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경우에도 $4.2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분기에는 또 우리나라 작품인 오징어 게임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주를 역대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를 넘어서 신규 회원이 확대되고 또 가격 인상 효과로 내년도 매출도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11에서 13%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18일부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또 4분기 말에는 브라질에서 저렴한 요금제 중 하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요금 인상 효과가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 효과 그리고 K콘텐츠의 흥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4%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를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긴 했었는데 반도체 장비를 이제 리딩 그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그룹들에서 어떤 장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선단 공정으로 인해서 장비들을 이제 이동을 할 때 그런 필요 없는 장비들을 한마디로 이제 사서 이제 파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글로벌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비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기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면 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천억 원짜리 장비다라고 그러면 그게 이 서플러스 글로벌을 사올 때 한 200억 정도에 사온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들한테 그냥 약간 수리나 보수를 해서 팔기도 하지만 아, 이 공정에서 우리는 이 장비가 필요한데 요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라고 하면 서플러스 글로벌이 그걸 또 수정까지 해서 이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보실 때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연간 판매 대수도 한 3천 대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바로 중국이죠. 작년에는 일본 법인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은 중국 이제 왜 중국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미국이 이제 그 중국 쪽의 선단 장비서부터 ASML도 실질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의 50%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재하기 전에 땡겨서 이제 먼저 구매를 한 측면이 좀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올해만 장비가 거의 25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했다라고 그래요.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이 서플러스 글로벌의 ASML 장비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레거시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 장비들은 더 이상 장비 회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형 장비들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크고 또 미국에서 장비를 제재를 하는데 서프로스 글로벌은 괜찮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고 장비는 미국 제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늘어나고 차트를 혹시 잠깐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봉 차트는 말고 좀 약간 크게 월봉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022년도서부터 월봉 차트예요. 작년 올해까지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하반 경직성을 갖고 있는 가격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가격대죠. 지금 가격대 오면은 바로 반등을 주고 우리가 이제 연 차트 월 차트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게 삼각 수렴 형태라고 그래서 이제 위에 저항과 아래 지지를 모았을 때 한 곳으로 이제 수렴이 되면 변곡점에서 좀 시세가 크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리도 좋고요 거래량도 좀 많아지고 있는 그동안에 좀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내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조금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를 좋게 안 보는데 왜 반도체냐 빛이 있으면 또 뭐 그림자가 있는 거겠죠.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서플러스 글로벌로는 한번 관심 있게 골라봤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약간 당근 마켓 같은.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런 건데 네네.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 쪽에 제한을 걸고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칩 현재 중국에 못 팔고 중국에 팔 반도체 따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네. 그런 거는 화웨이 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서플러스 글로벌이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서 주가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3,955원대까지 서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랩지노믹스는 오늘 제가 계좌방송을 하면서 네. 찍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찍어주셨다니. 그렇죠? 6%대 찍어드렸는데 네. 오늘 장중에 19%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고. 근데 오늘 지금 양봉이 하나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더 붙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일정 부분 눌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렙지노믹스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암 유전자 검사, 염색체 이상 검사, 개인 유전자 검사, 또 코로나19 이제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업체이죠. 근데 이번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이제 QDX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암 진단이나 이제 감염성 PCR 진단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한 개의 지역을 좀 확보를 했고 또 이번에 IMD라는 회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미국 서부 지역에 세 개의 이 클리아 랩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총 네 개의 이제 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 랩지노믹스 기술력을 적용한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I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수기가 적용된 이제 CPT 코드나 G 코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랩지노믹스의 기술력이 이제 빠르게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3,64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 이하로 우리가 분할로 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급이 붙으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4,1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테마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가 그럼 더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 이제 감염병 문제도 일정 부분 이슈로 네. 나왔던 측면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더욱더 이제 활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더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어제도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두 분의 마음이 약간 좀 통한 것 같아요. 아, 박근호 이사님은 네. 대한항공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말 좀 늦었네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우리 뭐 항공주들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 뭐 어떠한 것으로 평가를 할까요? 보통 한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환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여객, 화물. 이렇게 네 개 정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항공사들에 대한 어떤 뭐 컨센서스도 나오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항공의 3분기까지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환율 영향이 굉장히 좋았었죠. 지금 10월 달 들어서는 환율이 좀 약간 불리하게는 움직입니다. 항공사들한테 환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뭐 외국 공항이나 A380 같이 가장 큰 비행기는 기름 한 번 넣을 때 2억 원 정도 기름을 넣거든요. 근데 한 번 비행을 할 때. 근데 이제 외국 항공사들 가서, 외국 가서 이제 기름 넣을 때 달러로 계산을 하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우리 자동차 리스하듯이 대부분 다 리스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금씩 급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올랐다 싶으면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입장에서 여객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리포트를 보면 여객에서 Q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Q라는 건 이제 그 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물에서는 P와 Q가 동시에 늘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물이 왜 이렇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무, 알리발, 물론 배로도 날르긴 합니다만은 요 부분에서 상당히 운임도 올라가고 화물 운송비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고요.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나항공인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10월 달 안에 해결이 좀 될 것 같았었는데 결합 승인이 11월 달로 좀 약간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이 승인하면 우리도 승인을 하겠다. 근데 유럽에서 승인의 어떤 조건으로 내건 거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겹치는 유럽 노선. 이 부분은 이제 티웨이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화물 부분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분도 에어 인천으로 양도를 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좀 약간 딜레이는 되긴 합니다만은 승인이 난다라고 미국은 자동적으로, 또 미국은 대한항공 미국의 또 델타항공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유럽이 승인해주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기관 수급이 받쳐주면 좋을 텐데, 이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한 8월 초순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 대비해서 아직 주가가 좀 덜 올랐고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 한번 관심 있게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8.5%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 종종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중소형 IT 기기에 이제 보호 필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죠. 2020년부터 이제 폴더블 폰 특수 보호 필름을 이제 사업으로 적용시켜서 본격적으로 빠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폴더블 폰 특수 필름을 이제 선행 개발에 참여한 업체로서 2019년부터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특수 필름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좀 내려왔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2분기 누적으로 벌써 영업이익이 228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362억인데 전년도 이제 사상 최대를 달성했는데 이제 그것을 충분히 따라잡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증권사에서도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있었지만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0선을 돌파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드릴까 했는데 이 장중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최소한 7,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7,400원, 300원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8,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